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제 또 재무제표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걸또 간단히 또 훑어볼게요. 슈피겐입니다. 이게 하는 이유가 이제 자산이 조금 많이 차이 나고 매출도 조금 차이 나서 이제 하는 거 양컴하기 싫은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50억에서 400억으로 매출 채권이 350억에서 380억으로 크게 데이터는 별로 차이 안 나죠. 비유동 자산이 1378억에서 1625억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투자 부동산 163억에서 242억, 유형 자산 444억에서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551억, 사용권 자산 리스 82억에서 63억으로 감소. 그래서 자산이 2921억에서 3123억으로 자산 증가.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는 251억에서 294억으로 불어났고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죠. 요게 63억에서 104억으로 불어났고 매입 채무가 불어나면은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매입 채무 외상값이 불어났다는 거는 현금이 생겼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 돈을 안 줬으니까. 자, 부채 총계가 353억에서 386억.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 2041억에서 2209억으로 이익 잉여금도 증가했다. 이익 잉여금에서 뭐가 나간다? 배당금이 나간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돈을 여기로 싹 옮긴다. 그러니까 자본이 변동이 없다. 무상증자는. 자, 이제 수익 매출 1662억에서 원가가 740억. 여기는 원가가 44% 정도 차이에요. 그리고 619억이 판관비예요. 판관비가 36% 차지해서 아까 전에는 영업이익이 21%인데 여기는 17%. 295억의 매출을 영업이익을 발생시킵니다. 17%. 그게 작년보다는 떨어졌어요. 요거 단독으로 하면 작년에는 1600억 매출에 매출 원가가 680억이고 판관비도 600억이고 감소되잖아요. 원가도 하락됐고 판관비도 감소되어서 영업이익이 316억인데 올해는 295억. 기타 수익 6천만 원더 하고 기타 비용 10억을 빼고 금융 수익 108억을 더 하고 금융 비용 76억을 빼고 세금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매출 대비 14%. 거기에다가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나오고 순이익에다가 자본을 나누면은 ROE가 된다. 오케이. 자본에서 자산을 나누면은 ROA가 된다. 에셋이니까. 자본 변동,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CB를 발행하든지 신주를 발행하면 자본이 쌓이는 거지. 양쪽에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 자본이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거. 여기. 그러니까 이 잉여금만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 순이익 쌓이고 배당금 나가고. 그러고 이걸 뭐야? 뭐또 특별한 거 없나? 없네. 이거는 배당금이 나가고 순이익이 쌓이고 요런 것만 있지. 그래서 자본금이 2736억으로 불어났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242억의 현금, 아까는 510억이었는데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아까 전에 610억이었는데 지금은 310억이죠. 313억.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종속회사들이. 그리고 이자 수치 이렇게 들어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아까 말했다시피 0보다 플러스가 되면은 투자를 덜한 거고 0보다 마이너스 되면 투자를 이만큼 한 거다. 90억치 한 거다. 그런 게 단기 상품 뭐 건물 사든 뭐 유형 자산 처분하든 투자 부동산을 뭐 사든 팔든 보증금을 하든 뭐 빌려주든 뭘 하든 뭐 영업과 상관없이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거 그게 100뭐 이렇게 다 더하니까 얼마야? 90억치 투자 비용이 발생됐고 여기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그거 차입금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배당금 돈쓴 것만 78억 리스 부채 지급한 거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98억의 재무활동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작할 때 353억의 그 현금성 자산이 408억이 됐다. 지금 408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거고 증가율은 53억이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거 영업활동 플러스 그 투자활동 마이너스 그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게 제일 뭐 성장형 기업들이 이렇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제일 나쁜 걸안 좋은 걸 찾으라면 요게 제일 베스트. 왜? 돈도 안 굴러댕겨. 투자도 덜해. 재무 뭐 빌리는 것도 안 해. 배당금도 없어. 이런 거지. 또 이거는 영업활동 현금은 도는데 투자는 좀 덜해. 그리고 재무는 좀 이제 좀 갚아 배당을 주든지 뭐 그거는 그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 회사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성숙기 있는 회사.
꾸준 그냥 뭐 이때 발전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투자는 없고 돈은 이돈 걸고 뭐 돈도 안 갖고 배당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될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봐도 그냥 회사에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할수 있다. 자, 요거 금융자산 1,600억 그리고 금융부채 268억 현금성 자산은 408억 아까 전에는 800억이었죠. 매출 채권 384억 이렇게 재고 자산이 244억 합쳐서 239억의 재고 자산이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만 이게 재고는 휴대폰 케이스 이런 것들이니까 조금 보관 시간이 조금 길수 있다. 디자인에 대해서 그것만 안 빠지면 그렇게 볼수 있다. 기타 금융자산으로선 164억 단기 금융상품 미수금 대손충당금 미수수익 이런 게 있고 요건 비유동 항목으로선 장기대여금 보증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12억 정도가 있다. 기타 자산으로 138억 138억 선급금 대손충당금 선급비용 선급금 미리 준돈 대손충당금 미리 준 거에 대해서 빵원할 때 대비해서 그 몇군 얻는 돈 선급부가가치세 모르겠다 138억 이렇게 돼 있다. 또 이거 뭐야 공정가치 금융자산 변동내역이 시작할 때 125억에서 시작해서 취득 67억치를 사고 처분은 59억인데 손실이 14억 아, 뒤에도 나오잖아 아까 전에 됐잖아요 14억 손실 내서 129억이 됐다 그리고 비유동은 20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57억치를 샀고 뭐 평가이 판건 없는데 7억을 벌었네 259억이 됐다 이런 거 채무상품 보험상품 자 채무상품 유동 34억 비유동은 213억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지분들이 이런 것들 앵커라스 이런 것들이 있던 것들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이 그 원가가 14억짜리가 14억이 되고 1억 4천이 되고 1억 4천짜리가 1억 4천 1억짜리가 1억 되고 별 변동이 없네 여기 아 이게 앵커라스가 1억짜리가 빵이 됐네 맞지 이거 빵이 됐다 그래서 25억이 됐다 이거 10억짜리는 뭐라고 했는데 1억이었나 3억이네 이건 또 3억이네 아까는 10억 단위 아닌가 넘어가 중요한 게 있긴 해. 자, 포괄가치 금융자산이 그래서 시작할 때 57억이 46억을 처리했던 이익은 8천만 원을 벌고 환산이니까 외화를 처분하지 않고 처분과 환산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환산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지금 원화 가치에 따라서 대비하면은 발생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4,500만 원 벌었고 해서 34억. 비유동으로선 210억. 11억. 이렇게. 투자 부동산은 토지에 147억, 건물에 100억, 합쳐서 장부가액은 242억의 투자 부동산이 있다. 어떤 걸 샀는가 보니까, 시작할 때는 102억의 토지 자산이 있었는데, 투자 부동산이 있었는데, 57억짜리 더 사고, 그래서 147억이 되고, 61억의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41억짜리 더 사고, 상각비 1억 빼고 한개 없고, 95억 합치니까 242억의 투자 부동산이다. 그럼 여기서 임대 수익률 올라오잖아. 그게 그건 뭐다? 영업 이익과는 상관없는 기타 이익으로, 기타 수익으로 잡힌다.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557억. 자, 같은 말, 판매 원가. 자, 무형 자산은 64억. 무형 자산이 어떤 식으로 증가됐는지는 뭐또 나중에 보면 되고. 종속기업 투자한 거는 종속기업 슈피겐 센전, 슈피겐 인디아, 슈피겐 뷰티. 뷰티가 의외로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가, 뭐야, 이거, 장부 금액이 19억인데, 이게 매출이 잘 나와. 취득원가 19억에 샀거든. 근데 19억이 됐거든. 취득원가 198억을 투자해가지고, 장부 금액이 181억이 돼서, 어디가 까먹었냐? 이거 까먹었네. 마이크로 앤드로우. 10억을 투자했는데, 봐라. 1억밖에 안 됐잖아. 이게 까먹었다. 맞지? 관계기업. 여기가 까먹었네. 10억 정도 차이 나니까. 여가 까먹었다. 여가 구멍이었다, 구멍. 이게 구멍이다, 이게 구멍.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요거, 그 관계기업, 종속기업의 변동내역 182억에서 다시 10억치를 샀는데, 감소된 게 3억이고, 손상된 게 8억이고, 그래서 181억의 손상이 있다. 이런 거겠지. 이거 뭐야? 장부, 리스 비용. 넘어가자, 이거. 기타 금융부채 보고 기간 중 미지급금 아직 덜준게 58억 미지급 비용이 25억 합쳐서 90억 정도 그리고 임대 보증금 5억 미지급금 1억
해서 다 합치니까 9억 7천. 기타 부채, 예수금 맞게 돈 거, 선수금 미리 준 거, 선수 미리 받은 거, 선수금, 환불 부채,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뭐 이게 뭔지 모르겠다. 23억 기타 부채. 인터넷 쇼핑몰 고객 적립금과 관리해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적립금 부당 부채로 계산하고 있다. 이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환불되고 이런 것들, 뭐 적립금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일리지 이런 것과 관련하고 지출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복구 충당 부채, 뭐 적립금 충당 부채라고 이렇게 쌓아두는 거지. 이렇게 요게 그런 걸로 쓸 거다. 이런 것들. 이익잉여금은 말했다시피 자본에서 이익 뭐 뭐지 그거 순이익을 꼬박꼬박 쌓아뒀더니만 2,193억이 됐다. 법정 적립금하고 합치면 2,209억이 됐다. 비용별 성격별 분류 이거는 원가고 플러스 판관비니까 요걸 다 더하면 덩어리 여기 매출에서 요 금액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지. 그럼 요걸 이제 자세히 보면 원재료가 510억 차지하고 급여가 150억, 운반비 130억, 지급 수수료 300억. 수수료가 300억, 수수료가 높다니까. 금형비 61억, 이제 찍어내야 되니까 금형비도 61억 많이 나가네. 감가상각비 한 30억, 무형자산 상각비도 한 9억 나가고, 연구개발비는 아까 5억 쓴다고 그랬는데 5억밖에 안 쓰나? 50억 아니었나? 매출원가 관리비 합치니까 1,366억 정도 썼다. 그럼 판매비만 보면은 급여가 한 106억, 급여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 퇴직급이 한 12억, 감가상각비 29억, 연구비 39억. 9억, 이 봐라. 연구비 39억, 여기는 39억이고, 이거는 왜 연구비가 5억이야? 좀 다르다. 경상 연구개발비, 아, 이건 경상 연구비가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네. 자, 지급수수료 300억, 수수료만 나가고, 광고선제비 30억, 운반비 51억, 소모품 10억. 나머지는 큰거 없고, 619억이 판관비고, 여기서 619억을 빼면은, 619억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원가가 나오겠지. 여기가 지금 원가 플러스, 판관비니까 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0만 원 잡이익 5,600만 원 합치니까 이익이 6,100만 원 기타 이익인데 그럼 기타 비용이 있을 거잖아 어떤 거 유형자산 처분했는데 손실 본게 2,700만 원 270만 원 손해배상금 1,300만 원 기부금 2,000만 원 했고 200만 원 했고 기타 대손상각비 뭐 이거 종속기업에 투자했는데 손해본 게 8억 3천 아까 전에 뭐좀한 10억 까먹은 거 있잖아 그걸 8억 그리고 잡손실 1억 9천 해본 게 10억이 손해봤던 게라 6천만 원 버는데 10억이 손해봤어 아까 전에는 뭐10뭐몇억 벌어가 9억이 손해봤는데 이거는 다르다 10억이 손해봤다 까먹었다 금융수익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자산평가 이익 10억짜리가 있고 자산평가 이익은 이거는 팔았다는 거겠지 뭐. 뭐 금융자산 처분이 아 요게 팔았는 게 5,800만 원 이자 수익이 19억 이자로 수익이 19억이나 들어왔어 외환차익 외환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사고 팔고 하면서 외화로 이제 사고 팔면서 수익 나는 게 44억 외환 환산 이익 외화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환산되어서 수익 들었는 게 25억 파생상품 1억 9천 배당금 6억 합치니까 108억에 기타 수익이 발생돼요. 금융 수익이 발생돼요. 금융 수익이. 금융 수익이 108억. 아까도 말했지만 영업 이익이 좋으면은 굳이 이런 거를 안 해도 수익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왜? 돈을 많이 불려놨는데 그걸로 가서 계속 투자를 했잖아. 투자 활동이 일어나면 투자를 계속 일하는 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건물 사기도 하고 자산을 불리는 데 쓰기도 하거든. 건물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러면서 그걸 굴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발생된 거지. 108억이 발생됐는데 자, 그럼 마이너스 되는 비용, 금융자산을 굴리다가 손해 17억 받고, 금융자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 뭐 수수료 나갈 수 있잖아. 뭐 이렇게 계속 단타를 치더라도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게 3억 나갔고, 뭐 이자 비용 1억 8천, 외환 차손, 달러를 가지고 썼는데, 그게 달러든지 외환을 썼는데 손해본 게또 34억이야. 이거 봐봐. 이득 본게 44억인데 손해본 게 34억이야. 그래도 10억 벌었네. 외화 환산, 외화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손해본 게 15억이고,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4억이고 합치니까 76억 거래 손해봤어. 근데 이득이 108억이고 아까 전에 손해본 게 기타 수익은 손해가 11억이니까 여기서 빼면 그래도 20억 정도는 순이익에 플러스 될수 있다. 법인세 22% 이렇게. 분기순이익 245억. 영업현금 활동 현금 이름이야. 요것도 이제 보면은 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영업과 상관 있는 현금 영업은 돈을 버는 행위고
현금은 말 그대로 캐시고 흐름은 이제 흘러가는 거 그걸 보는 이게 목록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여기 포함되고 법인세도 미리 낼 거니까 여기 포함되고 다 여기 포함되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 순운전 자본의 변동,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기타 유동 금융 자산, 뭐 외상값, 재고, 그거 뭐 물건 주고 돈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 회사가 거품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현금이 돌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다. 매출 채권이 증감이잖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고 매출 채권이 감소됐는 거는 매출 채권이 감소됐다. 매출은 돈못 받은 거잖아. 돈못 받은 게 감소됐다는 거는 돈을 받았다는 말이잖아. 돈을 받으면 플러스 되는데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말이지, 맞지?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건돈못 받았다는 거야. 매출은 올라갔는데 매출 실적은 잡혔는데 돈은 아직 안 들었어. 자, 그럼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된다?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재고가 나갔으니까. 근데 마이너스였다는 건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소리지. 재고가 물건이 없어져야 현금이 들어오는데 물건이 안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이제 현금이 안 돌고 있다. 이건 안 돌고 있다. 안 돌고 있다. 까먹고 있다. 돈이 없다. 매입 채무의 증가, 매입 채무 외상값. 외상값이 증가하면은, 외상값이 증가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안 나가니까 현금이 플러스 됐다. 그러면 이거는 땡큐지. 이거는 플러스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순운전 자본에서는 55억이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이제 속에 조정에서는 122억이니까 이걸 빼니까 한70 몇억 되는 게 분기 순이익과 더하면은 한90 몇억 되잖아? 맞나? 아, 아니, 이거 다 더했을 때 55, 그, 맞을게요. 잠깐만요. 다 있다. 그걸 합치니까 313억이 된다. 240억 더하고, 120억 더하고, 55억 빼면은 318억이 된다. 되나? 240억. 아, 360억. 그래서 50억 빼면 310 맞겠다. 맞지? 그래서 현금과 유출이 없는 거. 요게 있는 자산을 여기로 옮기고, 뭐 이렇게 옮기고, 요렇게 옮기고, 이런 것들. 공정자치 금융자산을 유동성을 대체했다. 뭐.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포괄 유동성으로 대체했다. 뭐 이런 거. 투자 부동산의 유형자산을 대체했다. 뭐 18억으로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걸 또 나중에 되면 또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지분이 받아 종속기업이 100% 100% 99 92 92 30 22뭐30 25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회사들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슈피겐의 매출이 558억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종속기업이 인디아가 39억의 매출, 이자 수익이 여기 슈피겐 선전이 1,400만 원 우리한테 돌려줬고 기타 비용이 3억 8천 뭐 이런 것들 이자 수익이 1억 9천, 슈피겐 뷰티가 1억 9천 얘들한테 돈 빌려줬거든. 슈피겐 뷰티한테 몇 억이더라. 그래서 보면 이제 채권 채무를 보면은 매출 채권이라는 건돈 받을 거 기초 시작할 때 225억에 받을 게 있어. 미수금은 외상값, 미수. 미수도 받을 거야. 매출 채권 받을 거. 미수했다. 줄 건가? 헷갈린다. 증가가 600억이 더 증가하고 225억 중에 600억이 더 증가해서 기말에 또 감소는 이제 그 증가했지만 갚았는 거겠지. 매출 채권이 이제 발생된 말준 거겠지. 그래서 222억이 아직 남아 있다. 미수금 아직 받을 거 40 448억. 뭐 이러면 안 돼, 이것들. 아니 4,400만 원. 고셀리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패스. 선전 여기는 6억에 이렇게 매출 채권이 있는데 감소가 6억에 빠져가지고 기말에는 없다 다 갚았다 다 줬다 돈다 갚았다 대여금이 2억 뭐 대여금이 아직 2억 남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요거 인디아는 32억의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증가가 46억의 매출 채권을 증가시키고 감소는 27억만큼은 돈을 줬고 그래서 남아 있는 게 51억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슈피겐 뷰티가 봐 이게 370억의 대여금 빌려줬다. 이게 우리가 우리 담보로 보증으로 슈피겐 뷰티한테 돈을 370억 빌려줬다. 그래가 근데 감소 370억이래 갚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370억 쓸 만큼은 뭐가 나온다? 미수수익이고 그렇지 미수수익 이자 수익이겠지. 미서를 했으니까 아니다 이거는 모르겠다. 아까 전에 이자 수익 있었잖아.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슈피겐 뷰티 1억 9천. 그러니까 이 정도의 370억 정도의 이자가 그 정도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받으면서 이자 받으면서 자기가 빌려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슈피겐 뷰티 370억
빌려주고 슈피겐 아 선전에게다는 10억을 출자해주고 이런데 슈피겐 부티는 다 갚았다. 그래서 부분별 정보 보면 국내가 여기는 173억 똑같이 감소됐고 아시아는 147억 증가됐고 북유럽은 723억으로 증가됐고 북미는 555억으로 의외로 요거 하나만 합니까 감소됐다. 기타는 61억으로 증가됐고 1662억으로 작년 1605억보다는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보다 10% 이상 매출은 고객은 없지 당연하게 B2C 기업이니까 거의 그 이제 기타 재무 이제 이거는 통째로 보는 거야 통째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건물 매입을 2017년에 계약 체결했다. 강남구 삼성동 지금 건물인 것 같아. 2020년에 인천 소리 오류동 소재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요거 이제 땅 샀다. 저 남는 돈 샀다. 이게 대성충당금 설정 내역이 22%를 설정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1억이라 가지고 3,900만 원을 설정했다. 이거는 거의 못 받는 거를 대비해서 설정해 놓는 돈이다 생각하면 돼. 자, 이거 뭐 손상채권 뭐 6억 금액이나 작으니까 재고자산 이제 한번 다시 보면 원재료가 11억, 작년엔 7억에서 11억, 제품이 297억에서 411억, 제품은 만들어 놓은 거,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걸 바로 가져와서 바로 팔수 있는 걸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은 조금 감소됐고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12억, 그래서 457억인데 요게 매출 대비 10% 정도 차지하고 3.5회는 365일 나누기 365 나누기 3.5는 한 얼마고 365 나누기 3.5는 100일 만에 이제 재고 소진 일수 100일 104일 올이네 이거는 1 140, 140, 104일 정도면 재고가 흘러간다. 뭐 깔끔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건 아니다, 맞지? 근데 이게 뭐 썩고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오래 갈수 있는 제품이니까 장기 재고에 관한 뭐 평가 손실 이런 것도 있고 취득원가는 뭐 10억짜리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32억 정도는 이제 막 이렇게 날리는 것도 있고 이렇네. 특수관계자 김대영 최대주주 240만 주 40% 차지하고 최철규 5만 주 0.8%, 이고은 7천주, 뭐 4천주, 뭐 이렇게 해서 총 40.98%를 특수관계자인들이 이제 그 소유하고 있고, 그럼 60%를 이제 일반 개미들이 들고 있고, 5% 이상 주주는 피델리티 파운드에서 5.2%를 가지고 있다. 피델리티 펀드 외국 계획에 있다, 맞지? 이렇게 해서 2020년 4월, 31,900원인데 지금 63,000원 지금 66,000원이죠. 와. 자, 임직원 김대영 71년생, 71년생. 71년생. 71년 다70 경영진이 다 70년생, 70년 거의 다 70년생. 70년 MCNEXT 디자인 수석 연구원도 있고 뭐 린시 디자인 오스템 임플란트 국제 영업부 하시던 분도 있고 뭐 슈피겐 이거 뭐야 LMB 홀딩스 대표이사 하시던 분도 있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있고 뭐 이래요. 자 요거는 평균 건속 연수가 3년이고 이런데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얘들도 에코마케팅처럼 에코마케팅도 평균 연속 건속 연수 2년 얼마밖에 안 되거든. 거기에는 자기의 오라레벨을 만들려고 모든 걸 갈아 넣는다 그래야 돼그 일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더 해서 독립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 같아. 보통 뭐 이렇게 좀 대우 잘해주는 데는 오래 있는데 이런 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슈피겐 코리아는 4개의 자회사, 한 3개의 손자회사. 손자회사는 슈피겐 뷰티의 손자로 고셀리 100%. 이렇게 슈피겐 코리아가 슈피겐 100%, 슈피겐 인디아 99.9%, 그 100%지 뭐. 선전 100%, 슈피겐 뷰티 90.14%, 슈피겐 뷰티가 고셀리를 100%. 여기 화장품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있다. 타법인 출자 해남. 그러니까 슈피겐에 출자를 해서 그 슈피겐에서 93억의 그 이득, 선전은 마이너스 7억 까먹었고 인디아는 8억을 벌었고 여기 슈피겐 뷰티가 186억이나 벌어들이고 있어. 잘하죠 이게. 여기 매출을 보니까 어딨나 매출. 매출이 없다. 매출 없네. 이거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잘 나오는 것 같아. 186억을 순이익을 올렸어. 그리고 프라이미어 시즌 유한공사 지원 아까부터 까먹더만. 이것도 까먹고 투자조합 까먹고 이건 투자 지분에서 다 까먹고 있는 거 4억씩 막 까먹고 그래도 273억의 순이익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주주 슈피겐 뷰티 이건 뭐가 참 대여금 감소했다 377억을 갚았다. 우발 채무 이건 뭔데
시설 자금, 그러니까 공모할 때, 코스닥에 2014년에 선정할 때 518억의 조달금을 받았는데, 요걸 뭐 신규 ERP를 도입하는데 41억 쓰고, 물류센터 확보하는데 270억 쓰고, 운영 자금으로 185억 쓰고, 기타 발행제 비용 17억을 쓸 거다 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많이 532억치 더 썼다. 시설 자금 했고, 신규 ERP 도입 56억 썼고, 운영 자금 209억 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공시하는 거죠. 차이 발생. 왜 차이가 그렇게 발생했냐? 14년 상장 이후 업무공항 확충을 위해 물류 설비를 포함 물류 설립을 토지 및 건물 매입했으며 인프라 최적 운영을 통해 ERP 구축 완료와 기타 회사의 운영 자금을 공모 자금으로 사용 완료하였다. 이렇게 완료하였다. 상대방 중요한 자산 양수 17년에 올림푸스 항구 요거를 470 몇인가 400몇 얼마에 샀다. 40억, 40억, 47억, 47억, 90, 80, 90, 94억이지. 그리고 380억이니까 470 얼마? 474억이네. 샀다. 요걸 샀다. 올림피스 건물. 지금 본사 건물인 것 같아, 맞지?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